그동안 어줍지 않은 유튜브 채널 운영과 별 생활을 하면서 오래간 함께했던 카메라가 있습니다. 바로 알파7S. 출시된 지 어느덧 10년이 된 알파7S를 지금까지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고감도 때문인데요. 이 동영상 촬영 특화로 나온 알파7S는 이 픽셀의 크기가 가로 세로 8.32 마이크로미터로 5.93 마이크로미터의 알파7, 4.86 마이크로미터의 알파7R보다 훨씬 크죠. 물론 최신 출시되고 있는 미러레스 카메라의 센서 기술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픽셀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최신 제품이랑 비교하면은 이 비뚱비뚱한 감도를 낼지도 모르겠지만 오래된 만큼 저렴한 시세에 높은 감도로 밤하늘을 촬영할 수 있다는 거죠. 유성우도 어두운 곳을 가야 보이는 그리 밝지 않은 빛이 대부분인데요. 이 제 알파7S는 그동안 두 번의 유성우 이벤트를 함께 해주었습니다. 이 하늘을 바라보게 해두고 동영상을 주구장창 찍는 거죠. 이 운이 좋으면 이 길쭉한 별똥별이 담기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고요. 한땀 한땀 떨어지는 유성우들을 찾아 모아서 이 몰아보기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실 은하수는 어두운 곳을 찾아가도 눈으로 볼 때 희미하게 보여요. 만약 달처럼 선명하게 보였다면 도시에서도 모두 볼 수 있었겠지요. 이 눈으로도 희미하게 보이는 은하수를 알파7S는 곧잘 담아냅니다. 그것도 동영상으로 말이죠. 이 스마트폰으로는 아무리 촬영해봐도 노출 시간을 길게 할 수 없는 동영상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인데 이 알파7S 덕분에 은하수 동영상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현장감 넘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 알파7S에 외장 마이크를 연결하고 이런저런 저희 행위를 담는 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가지고 있는 7D 마크2와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비교해 볼게요. 뭐 비교 대상이 구형 카메라의 크롭 센서이긴 하지만 알파7S가 얼마나 저조도 성능이 좋은지 알 수 있죠. 이 동일한 ISO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알파7S는 엄청난 고감도의 ISO를 지원해서 어두운 밤을 거의 대낮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를 망원경에 연결하고 관측 동영상을 촬영할 때 알파7S만 한 게 없습니다. 이 눈으로 보더라도 충분한 암정과 감도가 좋은 주변 시야를 활용해서 초집중을 하고 관측 대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그 어두운 딥스카이 대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게 해준 장비가 바로 이 카메라입니다. 이 촬영을 나가면 밤새 관측지 현장에 있게 되는데요. 이 구석에서 철컥철컥 시간을 압축하고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알파7S에 설치된 타임레스 어플을 가지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셔터 릴리즈를 연결하지 않아도 되고 이 또한 JPEG 파일 수백 개가 아닌 이 동영상 파일로 바로 만들어져서 편하더라고요. 다만 몇 시간 촬영하는 동안 배터리가 금방 소모되어서 항상 외부 배터리를 연결해두는 편입니다. 오래된 모델이기 때문에 고속 촬영이 당연히 안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최근에 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동영상 특화 카메라에서인지 120프레임 고속 녹화가 되더라고요. 이 초당 120장을 촬영하고 1초를 4초에 걸쳐서 재생해주면 바로 슬로우 모션이 되는데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슬로우 모션 촬영이 가능하긴 하지만 아웃포커싱으로 분위기 있는 영상을 담아낸다든지 할 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 고속 촬영을 적극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알파7S는 이처럼 어둠과 함께하는 저에게 딱 맞는 촬영 장비입니다. 이 오래된 모델인 만큼 중고가가 저렴한데 아니 그래도 저조도 촬영 성능만큼은 최신 기종 안 부럽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저는 중고장터에 매복하러 갑니다.